고사당?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5분 뒤에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의원님, 투표 과정은 녹화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되는가? 이제까지. 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상대 모범 사례가 됐다. 종합회가 평가회가 그룹이 대표로 나가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불실기님은 설기팀장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이거 제일 현장 알고 제일 정답. 자기도 있고 아니 자기 그거한테 있긴 없고 나부성입니다. 나부성 이게 다 아무들 여기는 나쁜 사람도 문제가 아니거든. 네, 좀 자세히 20대 30대 딱 모여갖고 멋진 자리인 것 같아요. 이치니까 놓치라고요. 뭐 자세히 딱 사내기 어른하고 이렇게 다 대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경력도 나오고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뭐 대출 과정이란 분도 처음에는 막 긴장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여기 다 반대하면 어떨까 하는 느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이런 것들 이런 자리가 없어서 우리들이 제대로 사실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장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실은 거의 모든 정책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평가돼서 상식적으로 집행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상식을 넘어서는 상식 어떤 이하의 그런 카테고리에서 진행되는 게 많아서 그러는 거지. 줄을 세우니까. 예. A, B, C 해놓고 줄 서라. 그래서 사실은 되게 저희가 전국을 다 다녀보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다들 참 대단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 도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촛불 집회가 가능한 거예요. 예. 세계적으로는 빅뉴스. 저게 무슨 기네스 문과입니다. 그 어떤 그런 흐름으로. 알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피켓 들고 똑같이 구호 외치고요. 재밌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되게 그런 거 많거든요. 아유, 한번 가보니까 놀라는 건요. 요런 애.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20대에서 60대까지 있잖아요. 그 현상은 똑같아요. 맞아요. 전에 이 관제대모나 뭐 우리 익숙했던 모임들은 연령대. 그렇죠. 뭐 그 나레이션 하는 게 다 비슷한데 이거는 안 그래. 이거 완전히 개판이야. 그 군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집단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로마 어디죠? 기네스에서 나왔잖아요. 아, 거기 나왔죠? 불가능한 이런 연령 사상 초월한 집회. 네. 그래서 다시 이걸 명료하려고 했는데 집회성 성향을 기네스에서 하는 거. 모임도 거기서 하고. 인류학적으로 최초의 불가능한 예. 중요한 거는 국민 알고 게 이게 완전히 올라간 2000년 전에 있었어. 경상도 말로 하면 완전히 화백. 본회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본회의 시작 전에 몇 가지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부결로 국민에서 부결로 올라온 안건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요. 부결로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1분 동안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부님에서 구별로 올라온 안건 하나가 이제 담당 부서에서 좀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요. 순서만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분님부터 먼저 발표를 좀 하고요. 일부님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대구청사에 있어가지고 좀 곤란하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2분위부터 2, 3, 4, 5, 1분위 이렇게 발표와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고요. 발표 요령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군인에서 한 분씩의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앞에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발표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 7분, 그 다음에 그 발표한 군인 이외에 다른 군인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실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 3분 이렇게 해서 10분으로 시간을 좀 안내를 하겠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회의록이 각 군인에서 작성하는 회의록이 스크린에 뜰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위원님들은 회의록을 보시고 자기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회의록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시면은
안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작권이니까 이제 어떤 것에서 어떤 내용으로 저장이 될 거라는 저작 내용, 그 다음에 몇 대 몇으로 해서 고재인의 승인 또는 부승인의 의견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주시고, 찬성 사유와 반대 사유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승인 사유와 부승인 사유들을 다 읽으면 시간이 모자랄 테니까 요약해서 반복되는 걸 빼고 중요한 것만 좀 읽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4시 18분, 아까 제가 5분 뒤에 말씀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딱 5분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네, 바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선언부터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 때 위촉장을 받으신 위원님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위촉된 위원님들이 43분이십니다. 43분 중에 현재 38분 계시나요? 예. 위촉된 위원님들 43분 중에 1,000인원 38분으로 회의의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시켜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들어가고요. 발표를 들으시고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만약에 부결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부결한 것에 대한 담당부서의 소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눠드리는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부터 좀 발표를 드리실 때 그냥 네, 제목을 정확하게 듣고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잘 들으시면 안건이 네, 어떤 안건이 논의가 됐는지를 대충 보여요. 그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잘 들으시면서 그걸 참고해서 네. 투표하시는 거예요. 사업의 경우에는 10년간 동행 의문이
불구하는 다른 사업을 남기도 하는 게 인정했다고 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서 저희가 이제 상성이 사업의 상태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째 원자력 사업 산업화 조정내역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것도 1차 때는 상승이어서 2차도 같이 상승이어서 반대했군요. 그래서 상승 중에는 원자력 발전 환경오염 측면에서 생각하는 상당히 많고 원자력 발전 지속가능한 사업을 연장해서라도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는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정치적인 위기가 누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고 있더라도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원자력 발전 안전을 담당한 유상기관이 현재 대전에 있는 만큼 신규로 계속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만큼 누구에도 실시하기 쉽지 않은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공해 상담 프로젝트이고 이것도 그동안 내놓은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2019년 8월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했고 5일 만에 8개 조형물을 설치하고 상담 수상생활원을 통한 결과 상성이 네, 반대가 되어 의견이 나왔고요. 이 같은 경우는 국제 영일만 국제 설계 공고가 국내 설계 공고로 변경돼서 시간이 연장을 늦어야 한다고 저희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의견은 현재까지 잘 안 된 사업이 사업기간 연장하더라도 잘 된다는 전망이 없다고 본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사업기간 연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담이 크게 들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네,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인 이외에 다른 분이면서 이분님의 방금 발표한 내용과 안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예, 마이크 좀 옮겨주세요. 투표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투표용지 접지 말고 주세요. 무기명이라 모르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투표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찬성 반대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 네, 무기명 특검이나 이런 쓰시면 안 되고요. 같이 한다. 아니 글쎄요. 아니 그 설명할 때 뭐 딱 듣고 해버려요. 그냥 빨리빨리 하세요. 네,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을 찬반 네. 의견을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사업 네.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 있어요. 너무 하세요. 네, 무기명 특검이다. 해서 저한테 주세요. 1년은 나이하고 큰 아니라니까. 글쎄 나도 몰라. 임기내라는 게 그게 다니는 건 문제잖아요. 나중에 더 빨리. 우리 그림들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림들 의견도 존중하는 것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정한다고 뛰지는 한 개 헷갈리게 되죠. 뭐 어떻게 하시죠? 찬성 반대. 스커스. 스커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부님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준비되셨으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목 듣고 찬반 의견 듣고 참고해서 투표하시는 겁니다. 131번입니다. 방금 현재 국제물 결구간 시간은 2014년부터 15년까지고 여기 연대하수 사업하는 2014년에서 18년도 엠브레인 디센트는 15년에서 19년 투자원 정보기술원은 14년에서 18년도고 10년 후에는 국제물 교류관이 14일에서 15년 연기에 연대하수 마법화단지가 14일에서 21년으로 연기되고요. 엠브레인 센터는 15년에서 20년 수자원 정보기술원은 14년에서 19년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고 대신님에서는 1차 조사에서는 2명이 4분 추천을 하였고 반대는 2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6명이고 반대가 2명, 총 인원은 8명이고요. 찬성 이후 차이는 조정 사유가 적합한 것 같다. 100명 반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정상 시간이 되지 않아 시간을 늘리는 거고 예산은 적게. 그럴수록 좋다고 보고 어떻게 했으면 100명이 됐을까 하는 생각에서 반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 사유는 연기하수 규모 수요와 공급 면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수익성 검토를 다시 해서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했습니다. 기타 의견은 연기하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산이 줄어든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144쪽에 있습니다. 청년문화창의부구 변경되는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18년도 청년문화도시 경산의 지직사업단지 조성이 선도 사업으로 인민의 청년문화예술 창작소 건립 변경 후에는 청년문화예술 창작소 사업기간은 14일에서 19일 청년문화예술 창작소 건립을 위한 필수 행정 절차 조건 충족 불가로 목표 변경 저희 문헌에서는 3번 표 결과는 1차 조사 때는 찬성 1명을 했고 반대는 7명이 했습니다. 2차 조사에는 찬성이 없었고 8명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 사유는 어차피 국지도 내려왔고 걸리기 어려웠으면 입찰을 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반대 의견은 입찰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장소를 구해서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맞다고 본다. 여러분, 기타 이름으로는 10년 후면 인구 감소 현상을 볼 때 청소년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대립에서 청소년들이 줄어들 때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갖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사료 자급화 문제입니다. 153쪽에 연금세제는 공장비리 도사료 자급화의 100%, 고포 변경은 도사료 자급률 100%, 생산량은 1030톤. 연금경 후에는 공장면 도사료 자급화 90%, 목표는 직업률 90%, 생산량 860톤. 삼반투표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7표, 반대 3표. 2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7표, 반대 3표. 동의는 1명입니다. 찬성 이유는 노사료는 인력보다 날씨도 환경으로 인해 100%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노사료로도 아무거나 먹여서는 안 된다. 먹이는 걸로 먹여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100%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전 상황이 예치 않다는 것에 찬성한다. 낙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경쟁적인 요인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100% 고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 100%를 언제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본다. 실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반대 의견은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적게 두겠다는 건데 학산 공론으로 수치만 따지고 한계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10% 목표 수정을 하게 되면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책적 목표인으로 크게 목표치를 낮출 필요가 있는가? 기타 의견에서는 기타 의견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부님에서 발표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분님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이상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 지금 두 개로 올라온 안건이 한 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공고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까지 끝나고 나서 투표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문제가 미리 나눠져 있긴 한데요. 소명까지 다 들으시고 투표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부서에서 예,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시기로 예.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사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모님 김성환입니다. 그 중에도 전국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사하시는 도움이 계시면 만들어드리게 전국 공무원의 이름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단지 노선공약사업은 청년문화도시 영산에 문화창의기구를 조성하여 문화, 예술, 관광산업의 생산기지와 유통, 소비가 일치화된 통합의 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정심의 요청 내역은 청년문화예술창작소 건립에서 임차권은 타 건물 활용을 하는 목표 변경입니다. 주된 사유는 필수 행정 절차인 투자심사 요건 충족 불가로 국비 사용이 불가해져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은 12만 대학생이 결집해 있는 경산에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으로 미래 인재 양성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공약 조정 허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바로 네,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투표용지?
한 장이라도 빠지면 저기서 멘붕 와요. 멘붕 무슨 거? 사람 정독수 안 맞잖아. 잘하셔가지고 주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사부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라고 미리 드리는 거니까. 네,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준비되어 있으면 시작해 주시죠. 마이크 좀 땡기소, 안 듣깁니다. 딱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모님의 강가 식당에 대해서 지리하실 것이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네, 마이크 공개해 주시고요. 여기 일본의 수산물보호과 유성센터 대리비하는 곳이 지역이 강포입니다. 여기의 강포. 네, 사모님 답변 주시죠. 강포 맞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신 거죠? 네. 다음 지리하실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인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무별로 올라온 안건이 없으므로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신에 따라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화이팅! 할 수 있어 오늘 어떡해 어우 이쁘다 잘 나온다 화면까지 너무 잘 봤다 자신감 있게 감상하게 하시는 분 요즘 사진 보면은 젊은 애들 보면 다 정렬화 같고 아줌마들 보면 다 최수술 같고 하도 텔레비에 보니까 그게 맨날 그 정렬화 최수술만 사는 것 같아 목욕탕 가지고 이 당뇨사 문제는 문제가 많은 게 나무 고택나무는 바닷가에 7년간 담가놓고 숙성하게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많네요 맞아 근데 어떻게 그래 여자를 못 다스려는 수컷이란 것들이 수컷이란 것들 수컷은 원래 이게 단순히 이게 직선이란 말이 친구거든요 이게 우리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나뭇가 많이 돼요 성이 있어요 이게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풍성하게 안 좋겠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많이 해주면 안 돼요 여기는 연장을 해요 나무가 이거는 우리 거예요. 맞아요. 우리 거. 제가 우리 거. 연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 내가 생각해도 불쌍해. 부장님 이제 나가서 그냥 있기만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면 나가시면 감 두쪽 깨버리는. 우리는 공무원이 소명을 할 수 있다. 아니 소명 안 하겠다. 우리 나갈 때 얘기네. 나갈 때 화이팅. 네. 소명 안 하고. 예, 됐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오늘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늜 준비되셨으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하세요. 네. 어, 이쁘다. 우와. 네, 여러분 박수 주실 거면 크게, 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준비되셨습니다. 마이크 좀 할까요? 80페이지를 네, 정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 네, 주시죠. 기존 내역은 사업 기간과 예산 분배입니다. 최근 사업 기간이 2015년에서 2016년 최종 분배였고 그 다음에 경계 후에는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지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종가 음식 조리서도 사업 기간이 2014년에서 2017년 당초 계약 계획이었지만 조정 내용은 2014년 우리 끄니까 뭐 볼 것도 지금 거대로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도 사업 기간이 14년에서 18년 당초 계획이었지만 이후에 조정 내용은 14년에서 20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참가 투표 결과는 저희 인원 총 8명 중에 참가 7표 반대 1표, 2차 조사때도 7표 반대 1표를 지나왔습니다. 찬성 의견에는 어차피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릴 만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중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 찬성합니다. 유산이 있는 지역 자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 찬성합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이 바뀐다 하더라도 등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서 신청한다는 의견과 공정성 평가를 위해서 기간이 더 늘더라도 신청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관광 수익 발생을 기대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발생될 지 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도 논리상으로 맞다고 보여서 신청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예산에 관한 것인데요. 조정안에선 국회가 바뀌었고 그 깎인 부분이 지 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걸로 나왔는데 지 자체가 감당할지 의문이라 생각되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기타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업 추진 자체는 찬성합니다만 기초자체의 경제가 어려움이 크므로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쓸 예산을 도에서 더 많이 부담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남북권 신공항 건설입니다. 200조 참고해 주시고요. 조정 내용은 폐기입니다. 당초에는 남북권 공항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남북권 신공항을 건설하여 외국 성장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발표 후에는 지난 6월 21일 신공항 입지를 김해공항 합정으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어 폐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총인원 8명에서 1차 조사, 2차 조사 나눠서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 의견에는 신공항이라는 것이 정치적이 었던 것이고 어차피 김해공항으로 확장이 결론이 난 상황이므로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았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시 공무원이 자료도 보내주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찬성한다는 내용과 좁은 국토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천공항이 있는데 굳이 남부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으니 찬성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를 드리겠습니다. 표를 의식한 공약을 내건 정치인을 단죄하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이었고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결정내버렸었는데 우리가 무슨 의견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예초공항 활성화입니다. 조정 내역은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당초 계획은 사업기간이 15년에서 19년이 계획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1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투표 결과 1차 조사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이 1명 있었고요. 2차 조사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2명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은 반대한다는 것은 원안대로 2019년까지 사업 진행을 완료하라는 의미이므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필요할 것을 보여서 사업 기간의 연장에 찬성합니다. 예천 공항이 폐쇄되고 나서 관광객이 줄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향후 공항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공항을 재개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기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도가 되던 사업으로 도청 이전과 맞물려 필요성이 대입된 사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찬성된다는 의견과 본포 지방의 관광별표를 구축되면 경 비행기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중하게 기간을 갖고 고민을 봐야 한다는 의미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반대 의견입니다. 올 4월 1일부터 포항공항이 개항되어 100인승 미만의 비행기가 다니고 있습니다. 울릉도 공항이 개항되면 예천공항의 이용객이 늘 거라 있는데 울릉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비행기 이착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천공항 이용객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1억 5천의 예산이 타당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반대합니다. 마지막 기타 의견입니다. 예천공항 총사업비 예산이 21억 5천인데요. 도비와 신규 되어 있습니다. 사업중앙에서도 국토로 가능성이 높아보여 예천공항과의 거리가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천공항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파악되어 국토공비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국비 전액이라면 사업 진행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연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오부님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뢰 실상이 있으신 면분들은 손을 들어서 이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 네, 오부님 안에서 지뢰 내에서 서로 지뢰하실게 되시고요. 다른 분들에서 오부님의 지뢰하실 때 대한 점점 알려줘야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님에서 오부님이 이해, 다른 분님에서 오부님의 지뢰하실 사항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걸 알려줘야 되지.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네. 부결로 올라오는 관건이 없으므로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초실에 의거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투표하는 거예요? 아까 만졌습니다.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우리 팀장님 아주 잘해가지고. 이 부분은 사람들 좀 내용 잘 모르고. 우리 팀장님이 제일 잘 읽을 수 있어요. 진짜 제일 잘 읽을 수 있어요. 역시 그렇게 읽을 수 그걸 안 해줘야 돼. 자기 의견 말하면 안 돼. 그대로 읽어야 또 탁구가 의견이 전달돼. 응. 맞아. 세 번째 안건은 반대가 찬성이 되는 안건이잖아요. 역시 10만 원 받을 자격이 있어. 맞지. 맞지. 이거는 1분이면 보세요. 2대1 기권이 4명이야. 그래도 이거는 승인이야. 무슨 얘기냐. 기권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져요. 네, 죄송합니다. 재밌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분님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님에서는 발표를 해서 앞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1위로 하셔야 되는데, 이어서 받으면 되겠다. 그쵸? 애매하다. 그렇게 되네요.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부분님은 믿을까 약속이나 드립니다. 고기상품의 분량이 동문대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다는 부탁을 드리고 원민 여러분들께서도 고기상품의 후보를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앙컬로그는 먼저 저희 앙컬 말씀드리기 전에 전에 분들이 발표하셨을 때 그 내용을 다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는 네, 앞으로 안 보셔도 되니까 네, 저희 나눠준 책자의 심의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일본 안건으로는 경상북도 119 안전체험관을 드립니다. 대표전에는 경상북도 119 안전체험관 그림이라는 공명명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동안이었습니다. 몇년 후에는 공명명이 경상북도 119 지진안전체험관 건립,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6년입니다. 네, 저희 투표 결과는 찬성이 5, 반대가 2입니다. 찬성으로 의견에는 시급히 건설되어야할 체험관입니다. 작품 크던 여전히 계속 경주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관을 지어서 경북의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찬성을 하였고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진에 대한 경계심을 어린아이부터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하였고요. 기간이 1년이 아니라 더 늘어나더라도 이 사업을 꼭 추진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대부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안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이 많고요. 반대 의견은 저희가 이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제 사실 내용을 알고 있고 용역 결과 경상북도에도 안전체험관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그 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체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에게는 차라리 119 종합 안전체험관이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지금 명칭이 지진이라고 하니까 현재 이슈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방지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